안녕하세요, 바버TV입니다. 르노마스터 캠핑카를 중고로 구입해서 이것저것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행 충전기 업그레이드 관련 영상이고요. 보통 주행 충전기 병렬 연결이라고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기존 주행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주행 충전기를 하나 더 연결해서 충전량을 늘리는 작업일 뿐입니다. 이 영상은 시행착오 영상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르노마스터 주행 충전기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르노마스터 캠핑카에 120A 주행 충전기 연결은 무리수가 있다 입니다. 120A, 뭐 140A, 160A 이 정도의 스펙으로 장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세히 알아보시면 아마 주행 충전기가 아닌 릴레이 충전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행 충전기는 120A면 120A를 실제로 충전하는 충전기를 얘기하고요. 릴레이 충전기는 메인 배터리와 파워뱅크를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그 중간에 시동이 걸리면 두 개가 붙고 시동을 끄면 두 개가 떨어지는 그냥 그 정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충전량이 120A, 뭐 140A 나오지를 않고 알터네이터에서 그냥 보내주는 대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뭐 제대로 충전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제 르노마스터 전기 스펙은 배터리가 540A, 주행 충전기 140A, 130W 태양광 패널, 그리고 태양광 컨트롤러 30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할 당시에 차량 스펙을 받았었고 유튜브 링크도 하나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업체 대표님께서 인터뷰했던 차량의 스펙에 대해서 인터뷰했던 내용도 확인을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배터리 함을 점검을 해보니까 주행 충전기가 60A짜리 한 개밖에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차주분께 연락을 드려보니까 전 차주분도 140A로 알고 계시다. 본인도 굉장히 난감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업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140A를 장착을 했었는데 충전이 잘 안 돼서 60A로 변경했고 이후에 공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 차주분은 그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제가 장기 여행을 자주 다니고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차량을 구매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배터리하고 충전 부분이었는데요. 태양광 패널이 작더라도 주행 충전기 용량이 빵빵하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구입을 했었거든요. 충전량이 작으면 장기 여행이 힘들 것 같아서 업체에 해결책을 문의를 해보니까 60A 주행 충전기를 하나 더 연결을 하고 태양광 패널을 증설하게 되면 140A의 충전량하고는 뭐 얼추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다른 것들도 점검 받을 겸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데 업체는 양산에 있어서 내려가면서 이것저것 테스트 가동도 해볼 겸 긴 일정을 잡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기존의 60A 주행 충전기도 좀 배선이 얇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까지 같이 점검을 부탁드렸습니다. 주행 충전기 지금 60A 몰려있는데 저기다가 병렬 연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배선은 추가로 이제 네, 60A 두 개를 설치하기에는 배선 굵기가 좀 얇은 것 같습니다. 예. 살짝 여셔야 될 거예요, 아마. 다리 떨어져. 열다가 말았는데 이쪽 한쪽이 얘는 나오고 얘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어닝이 힘 받아서 지금 좀 휜 것 같은데요. 어닝이 휘었네요. 어닝이 휘었습니까? 이거는 사용하시는 중에 뭐 바람을 맞았다든지 간격 조절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 따로 광역 조절을 따로 하는 건 없거든요. 이제 두 개가 이제 와이어로 같이 이제 다리 한쪽 다 이제 와이어가 이제 묶여져 있는데. 왜 자꾸 피하세요? 휴즈가 탄 냄새. 지금 그럴 것 같아서 팀장님 말씀은 100A짜리로 그러니까 두 개를 떼고 100A짜리로 교체를 하는 게 안정적일 수 있겠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 부하가 180인데 120에 부하가 이 정도 걸리면 지금 부하가 엄청나게 걸리는 거거든요. 120A는 부하가 너무 커서 배선에 발열도 생기고 100A도 장착을 해봐야지 아는 거고. 아, 부하가 알토에 너무 많이 걸리는데 하나하고 전기가 끊겨서. 그러게. 안 그랬으면 배선이 녹았겠네. 예. 무섭다. 많이 감아주세요. 예.
이거 퓨즈는 어디에 쓰는 거고? 배터리 충전하는 아. 충전기의 퓨즈. 아 형도 이런 거 잘 아나?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가 있나 보네. 참 아이고. 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을. 일단 오늘 고민을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사실 100암페어만 걸면은 100암페어까지는 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저희가 데이터가 지금 없으니까. 이게 배선만 교체를 하면은. 예. 배선만 교체를 하면은 이게 충전기 자체는 배선 자체는 버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알토 이제 전압이 지금 부하가 많이 걸려서. 아까 엔진 소리 들어보시면은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충전이야 되겠지만은 알토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아서. 충전은 되겠지만 네. 알토에 무리가 많이 간다. 네. 아니면 뭐 지금 뭐 개발 나온 게 뭐 르노마스 게 지금 350짜리 알토가 지금 개발이 됐는데 그걸로 또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일이 너무 대공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고민이 되네요. 배선을 굵은 걸 다시 깔아가지고서는 그 알토에 무리가 가더라도 사용을 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네, 그런데 아까 RPM 떠는 거 보니까는 네. 네, 부하가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적게 걸리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 고민에 있어서 내일 좀 알려주겠습니다. 작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행 충전은 60A 이상은 르노마스터한테는 많이 버거운 것 같고요. 그래서 주행 충전을 높일 수가 없고 태양광 충전은 지금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패널 자체가 좀 효율이 떨어지는 패널이 아닌가. CIGS 패널인데 지금 햇빛이 굉장히 좋은 대낮에 약 3A 정도 나옵니다. MPPT 연결했더니 5.5. 보통 130W 정도면 그래도 MPPT 연결하면은 8에서 10 정도는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오늘 햇빛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여름처럼 그래 될 것 같은데 태양광을 증설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 됐습니다. 끝으로 믿음은 캠핑카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판매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퓨즈 교체와 배선 교체를 해서 마무리해서 그냥 출고할 수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판단하셔서 이거는 사용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차량 알터네이터에 무리가 많이 갈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해주시고 다시 이제 철거 작업을 했었거든요. 만약 그냥 출고해서 제가 사용했다면 한동안은 문제가 없을 수 있었겠지만 알터네이터에 심한 무리가 가서 얼마 쓰지 못하고 알터네이터를 교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르노마스터의 주행 충전 용량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하셔서 글쎄요. 정리해보면 100A는 장착해보지 않았지만 100A도 무리가 될 수 있겠다. 제가 봐서는 보통 알터네이터 용량의 한 반 정도까지만 괜찮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르노마스터 캠핑카 알터네이터가 180A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0A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안전하게 25A 정도를 추가를 해서 85A 정도는 견디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테스트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바버TV였습니다.